만난 김에 그 탈북자? 예. 뭐라고 하는 게 좋다고요? 아, 보통 지금 탈북자로 지금 탈북자 다, 예. 탈북자가 몇 명이 돼요? 지금 3만 2천 정도로 지금 예. 봅니다. 예. 탈북 제가 전 뭐 평통도 여러 오랫동안 해보려는데 예. 탈북자에 대해서 탈북자들이 뭐 우리 또 원래 그 남쪽에 한국에 있던 사람들한테 대한 기대라든가 실망 또 예. 반대도 거꾸로도 그렇고 양쪽 딱 심한 것 같아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 탈북자 문제라고 만약에 예. 대표님이 뭐 국회의원을 하셔야 되는 못했는데 청와대에서 이런 걸 담당하는 사람이면 탈북 정책, 탈북자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예. 문제점이 뭐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만 더 해볼까요? 예. 그 우리가 독일 케이스를 좀 봐야 될 독일 필요. 케이스. 예. 그러니까 독일이 어떻게 했냐? 독일이 잘하고 있어, 잘했어요. 독일은 우선 제가 말씀하기 전에 독일은 통일되기 전에 뭐 10년간은 자유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상황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걸 거치고 탈북자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탈북하고자 하는 모든 동독인들은 네. 다 이제 받아줬고 네, 네. 다 수용을 했고 네, 네. 예. 그게 이제 동독을 주저앉히는 하나의 큰 힘이 됐는데 네. 일단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주동적으로 이제 북한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받을 용의가 돼 있냐 예를 들면 중국에 지금 한 10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거는 중국 정부를 저희가 압박을 해가지고 네. 우리가 수용할 테니까 네. 다 보내라 한국으로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냐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실은 한국의 노동시장을 보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네. 예, 그러니까 그 북한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네. 손해날 건 좀 없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애를 안 낳는데 예. 뭐 동남아 분이든 북한이든 중국, 예. 중국 다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인구 감소가 심각하고 네네. 그런 상황인데 네. 북한 주민들이 오겠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큰 저는 이득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만 이제 그 탈북자 정책이 너무 중구난방이고 이들이 이제 어떤 그 교육이나 어떤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네. 체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게 아직도 안 돼 있어요. 네. 탈북자가 온 지 거의 20년째 되고 있는데 네. 이 정착 프로그램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중구난방이고 그리고 이제 뭐 남북 하나 재단이 있다고 하는데 이 재단 사람들 그 공무원들만 늘어나고 있고 사실 그 돈이면 그 진짜 어려운 탈북자 가정에게 몇십만 원을 도와주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지 그 공무원 월급들 우리가 주자고 그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건비로 그러니까, 나간다. 예, 인건비가 대부분 뭐 몇백억씩 나가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게 사실은 뭐 탈북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밥벌이 하려고 생긴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예. 아까 내가 청와대에서 예. 그 탈북자 정책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 했는데 우선 인건비를 줄이고 예. 도와주는 것도 한다. 그런데 예.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방향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지? 그 독일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러니까 독일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보게 되면 네네. 미국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더 도와주고. 네.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들은 마고되게 돼 있어요. 네. 예. 근데 탈북자 정책을 보게 되면 열심히 일하면 더 돈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 안 하고 그냥 지원금 받아먹어야 편하게 사는 뭐 이런 구조로 이제 가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면 예. 뭐가 안 돼요? 돈벌이가 안 돼요. 그게 뭐 이해를 못할 거 아니야 일반인들이.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무슨 말이에요? 뭐 정부 지원금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네, 네. 근데 내가 일을 하게 되면 다 끊겨요. 그러면 일하는 월급보다 지원금이 더 크게 되면 내가 왜 일을 하겠습니까? 농민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 농사가 잘 되는 거, 잘 돼갖고 보는 것보다 태풍이 맞아갖고 예. 보상을 받는 게 더 낫다는 식인 거 비슷한데.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하고도 연계된 네네.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네. 그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 인센티브가 많아지고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 네. 대부분이 이제 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다만 북한에서 이제 막 고문 받고 막 몸이 아픈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이제 국가가 체계적으로 좀 이제 그 병원비라든지 이런 주거 지원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줘가지고 네. 안착되게 해주고 네. 건강한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네. 제공하게 되면 충분히 이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시스템이 너무 엉망이에요, 사실 한국은. 네. 제가 미국에 가서 뭐 이런 탈북자 정책 난민 정책 가보니까 네. 이 사람들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난민들을 받아보면서 그 프로그램을 아주 구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만 성공하게 되는데 그걸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미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예. 베트남에서 보트 피플 같은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예. 근데 한국은 뭐냐면 올 때만 기분 좋고 네. 갈수록 기분 나빠지는 게 아. 한국의 정착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좀 그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뭐 일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정부 지원금 받아먹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고 네. 정부 지원금에 이제 물론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돼 있잖아요. 뭐, 네, 네. 뭐 시간 수당 이런 거 생기고 뭐 네. 이런 데만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탈북자 정착도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서 가능성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편하게 살면서 돈 받아먹는 게 또 편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면 탈북자가 뭐 한 10만이 오고 뭐 50만이 오게 되면 네. 다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정착 프로그램을 좀 잘 선정을 네. 해서 네.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북한의 민주화 운동 쪽으로 하다 보니까 네. 탈북자 정책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 네. 이런 쪽으로 아직 그 제가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사실은 그 통일에 대비해서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또 한국으로 와서 행복해야지 이게 와가지고 점점 불만이 많아지고 이게 뭐 되는 게 없으면 네. 사실은 이제 뭐 원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탈북자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 시스템을 네. 좀 제대로 네. 미국하고 좀 우리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네. 그 미국의 난민 정책을 우리가 잘 연구해서 네. 좀 이제 제대로만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걸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착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탈북하신 분들이 먼저 온 분들이 좀 거기 들어가서 네. 같이 해야 되는데 네. 전부 다 이제 탈북하신 분들은 다 배제되고 그 낙하산 인사가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이제 자리를 차고 앉아가지고 네. 고액의 연봉이나 받고 앉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탈북자 사회가 그 도움을 주는 이 공무원 집단에 대해서 이제 신뢰감이 없는 거죠 네. 지금. 예. 본인은 북한 전략센터를 하면서 탈북 정책보다는 북한 민주화에 더 맞춰서 예. 활동하고 있다. 먼저 예. 탈북 정책을 얘기했는데 예. 북한 민주화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북한에서는 민주화 민주주의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단계별로 예. 그 과정이 있겠지만 그 사실 그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북한의 현실을 외부에 알리는 거를 목표로 했지만 네네. 그게 이제 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네. 북한 내부가 바뀌지 않으면 네. 그게 의미가 없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북한 내부를 바꾸는 그런 이제 그 방식으로 변환이 됐는데 네. 이게 뭘로 할 거냐? 이거는 독일의 사례가 똑같습니다. 독일이나 이제 폴란드, 루마니아 같은 나라도 보게 되면 네. 1단계가 이제 듣는 단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단계가 들어서 이제 깨닫게 되는 단계,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가 있는데 듣는 거 뭘 듣는 거예요? 북한 실장은요? 그 라디오나 그러니까 외부라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통제된 방송과 통제된 신문 외에는 네. 일체 다른 정보는 못 들으니까 네. 그래서 외부 정보를 듣게 하는 네. 이걸 이제 해서 네. 사람들이 듣는 첫 번째 목표 네. 듣고 깨닫게 되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고 첫 번째 1단계 네. 두 번째는 듣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네. 집단화되고 네. 이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일단은 소통이 돼야 된다. 이제 그다음에 행동을 예. 한다. 예. 그래서 민중의 힘이 강해질수록 네. 정권은 축소가 되고 네. 이제 결과적으로 독일처럼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일단은 북한 내부의 라디오나 어떤 USB를 통해서 주민들이 통제되어 있는 이런 그 알 수 있는 권리를 네. 우리가 풀어주고 네. 이 사람들 깨닫게 하는 데 1차 목표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이것도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하게 되면 네. 금방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정부는 지금 정부도 하고 민간도 해야 되죠. 민간도 해야 되죠. 네. 예. 근데 정부는 지금 일단은 전단 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몇 년 하셨죠? 지금 저희가 지금 거의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뭐 평가한다면 평가한다면 더 되돌아본다면 북한 정권에게 상당한 타격을 줬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북한 보위부가 네. 뭐 저희 단체를 겨냥해서 네. 그 엄청나게 이제 그 협박을 했죠. 네. 또 방송에도 몇 번 했고 네. 또 우리 민족끼리 있다가 막 보도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게 되면 이게 뭐 저희는 이제 뭐 USB 한 만 개를 북한에 뿌렸다. 근데 이 만 개 뿌렸어요? 예. 만 개 보내줬어요? 만 개 뿌린 적도 있었거든요. 연간. 연간. 예. 누적은요? 누적은 거의 한 10만 개 이상을 뿌렸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효과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측정은 불가능하지만 네.
북한 정권이 반응하는 걸 보게 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변화를 우리가 유도한 측면이 있다. 그거 작은 범위 내 돈 범위 돈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내신 거죠. 그렇죠. 예. 네. 먼저 그 저 탈북 정책 얘기하는 걸 다시 돌아와서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랑산 TV 이용정에서 지난번에 교육 문제를 한번 다루는데 예. 문명고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예. 그 역사 교과서 문제 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예. 그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 아까 이제 빈 시설이 많다고 그랬는데 예.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북한에서 오신 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교육을 시켜준다든가 예. 근데 그 엄청난 그 중고등학교 시설이 많이 비어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공장이나 직장에 취직하더라도 거 예. 취직하면서 이제 거기서 낮에 일하고 밤에 예. 뭐 공부를 하고 예.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합서민이 그런 데서 그런 걸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 네. 시설을 새로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탈북자 복지라고 그럴까요? 지금 뭐 코로나 이거 때문에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이 복지 문제도 이게 네. 공적 부조 돈을 주고 10만 원 주고 뭐 이재명 지사가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그런 공적 부조하게 주는 것보다는 뭐 생산적 복지라고 해갖고 예. 진짜 제 굴뚝 산업에서 쫓겨난 사람이 IT 산업에 할 수 있도록 무료 교육을 시켜준다는 거. 탈북한 사람들이 그냥 한 대 돈을 주는 것보다는 예. 뭐 정착하고 취직할 수 있을 때 예. 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 아유. 대변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